아, 됐어요. 두 분은 이제 질문 그만하시고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이번 민노총 산하의 언노련 핵심 간부 출신들이 MBC나 KBS에 주의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KBS 같은 경우에. KBS 기자시죠? 예.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다 언노련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언노련 출신의 간부들이, 또 언노련 출신의 데스크가 민주노총의 영향력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리고 방송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양심이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저는 오히려 젊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하려고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타파 방송을 우리 방송으로 돌려놓고 있다, 되돌려놓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조치를 만들었는지.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라든가, 언론에서 우리가 과방위원장을 맡으면은 마치 정권 친화적인 방송으로 만들 것이라고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전혀 없다.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민주당의 경도대 불공정 방송을 자행했던 공영 방송이 방송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서 제대로 가라. 국민을 위해서 공정 보도를 하라라고 우리가 촉구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과방위원장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과방위원장을 갖고 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무슨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요? 과방위원장이라는 것이 회의를 과방위 회의를 진행하고 과방위를 대표할 뿐이지 과방위원장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5년 동안 민주당에 경도된 방송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공영방송이 이게 뭐 민주노총 산하 노조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민노총 산하의 언노련 핵심 간부 출신들이 MBC나 KBS에 주의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KBS 같은 경우에. 우리 KBS 기자시죠? 네. 예.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다 언노련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언노련은 민주노총은 선거 때마다 민주당이나 정의당하고 정책연대를 해요. 정치에 개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노련 출신의 간부들이 또 언노련 출신의 데스크가 민주노총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그런데 보도 결과도 아까 제가 한두 개 예를 들었지만은 완전히 민주당에겐 유리하고 국민에겐 불리한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젊은 기자로서 진짜 열정과 의지가 넘치고 그리고 내가 진짜 특정 세력의 기자가 아닌 국민의 기자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책자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방송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양심이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저는 오히려 젊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정하려고 나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됐어요. 두 분은 이제 질문 그만하시고 다른 분 질문 받겠습니다. 어디서 작성하고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하면 자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그 정부 지지율 위기 국면에 지금 방송의 편파 보도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것을 우리가 연결시키지 마시고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지지율하고는 무관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공영방송 그때도 문제가 있었다 비판받아 마땅한 거죠. 그렇지만은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뭐 여러분들 기준이 어떤 기준인지 모르지만은 훨씬 더 극심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 이제 집권 여당이신데 이렇게 방송에 대해서 특정 뭐 조직이 장악했다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방송 중립성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 집권 여당이 됐다고 해서 야당 때의 기준이나 원칙이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야당일 때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 문제가 지금이라도 여당이 됐다고 해서 저는 달라지지 않는다. 원칙은 같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방송하고 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논리 또한은 계속해서 그런 불공정 보도, 편파 보도를 용인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예. 대표님, 대표님 논리대로라면 사주가 있는 회사는 그럼 사주의 뜻에 따라 보도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자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